안녕하세요, 블루엄마입니다. 여러분, 태풍은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아요. 다들 피해는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태풍에 뭐 큰 피해는 없이 잘 지나갔어요. 매스컴에서 하도 태풍이 뭐 역대급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태풍이 다 잘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저는 또 이렇게 꽃 때문에 저는 농사를 짓지 않고 꽃을 가꾸고 있는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애정하던 제가 영상에 올렸던 폼폰 요 크림색 폼폰이 가지가 세 개나 꺾였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요 노란색 아주 예쁜 노란색 다일리아도 가지가 몇 개가 부러졌어요. 제가 뭐 소일고 예안감 고친다고 하더니 제가 꼭 그 꼴이 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가지가 꺾이고 나서 이렇게 또 고추 말짱을 받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감아서 묶어줬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은 태풍 피해도 없고 오늘쯤이면 이 폼폰이 한 10개쯤 피었을 건데 아우 폼폰 가지가 3가지나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폼폰 몽우리 지던 아이들이 다 꺾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폈어요. 안 그랬으면은 지금 폼폰이 한 10개쯤 폈을 건데 아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필이면 왜 블루엄마가 그렇게 애정하는 폼폰이냐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다른 다일리아도 키가 더 큰데도 무사한데 요 크림색 폼폰은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7월달에 심어서 그런지 몰라도 뿌리가 튼튼하지가 못했던 모양이에요. 폼폰이 줄기가 3가지나 꺾였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다일리아는 제가 해보니까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가지를 다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삽목으로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폼폰이. 진짜 요 이제 몽우리가 막 올라오던 아이들이 다 꺾여가지고 아우 너무너무 속이 상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다일리아도 가지가 꺾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줄을 묶어놨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짱을 하나 받고 줄을 감아줬으면 지지가 됐을 건데 아휴 사고 후에 이렇게 애안간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꺾어진 가지 노란색 가지 오 그래도 꽃이 피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커피 종이컵에다가 담가놨습니다. 싱싱해요. 제가 해보니까 요 다일리아는 삽목이 되더라고요. 제가 삽목을 몇 개 해놨는데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또 여기 부러진 가지를 다 물올림 해가지고 오늘은 블루엄마가 다일리아 분갈이가 아니고 삽목을 해줄 거예요. 올해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또 이렇게 정성껏 돌보는 다일리아가 저희 집에는 다일리아가 태풍의 피해를 입었어요. 제가 요 노란색도 이쁘지만 빨간색 요 다일리아 소형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어떻게든 빨간색을 구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폼폰 자세히 한번 더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저쪽에 빨간색 폼폰은 아직 피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폼폰 다일리아가 피면은 다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연약한 파라솔도 잘 있는데 다 무사한데 하필이면 왜 다일리아 폼폰이냐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애정하는 이 다일리아 폼폰 다일리아가 저는 이번 태풍 밍밍의 피해를 입었답니다. 어디 가서 청구를 할까요? 어디 가서 청구를 해야 되나요? 제 잘못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미리미리 단도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블루엄마가 또 일요일 마지막 쉬는 날이기 때문에 태풍 후에 또 이렇게 뭐 네, 꽃밭에 손질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일리아 삽목도 하고 또 하루 종일 꽃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쁜 폼폰 한번 더 보세요.
그게 바로 폼폼. 폼폼 달리아입니다. 여러분, 블루엄마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